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도 안 본다 그러고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신기를 떠나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금전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이모 집에 우리 같은 줄력이 있어라 했습니다. 네? 처음 듣는 소리 아니에요. 무당집이 처음이면 처음 듣는 소리겠지만 무당집에 가면은 당신 어디 가서 공양 좋아라 그럴 거야. 끝발은 없단 말입니다. 무당이 대따 손 치더라도 파할 것이고, 무당 가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 만나는 거고, 그래도 그나마 자식들이 선하고 착하니까 그거 보고는 살겠지만, 아이들도 칠성줄이 높기 때문에 말썽 많이 있습니다. 애타고, 어려운 일. 점집에 와가지고, 아이 새끼들 뭐, 어? 안 본, 뭐, 본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러는 거는 아닌데, 지금 할머니가 여기도, 높은 시주 있다 그래요. 예? 이 길로 들어서가지고, 여기 지금 아버지 때부터 망조 다 들었습니다. 예? 있던 거, 그죠? 말씀으로 하세요. 네. 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하더니, 엄마도, 어? 네. 엄마다. 이 집은 반드시 오늘 걸으면 내일 뛰어야 되는 집이야.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없어야 하고, 어? 오늘 지랄이 나면 내일 잠잠했다가 그 이튿날 또 지랄이 나는 집이에요, 여기가. 어떻습니까? 뭐 물어보러 왔어요? 난 너무 답답해서 뭐가? 왔다.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남편이 지금 여기 없어요. 30일날 이제 첫 그걸 심리라 그러더라고요. 검사 고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범죄명은요? 일단 제명은 사기예요. 그 보도 나가지고 그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줬고 돈 관리하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바람에 다 터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되죠? 지금 할 거는 하고 남은 게 지금 그 고발 들어간 돈이 1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네 명? 네. 세네 명으로 알고 있어요. 1년 8개월 정도? 2년 정도? 되겠네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친구한테 뒤통수 맞다. 죄송, 못 떴네. 오늘부터도 이거는 한 2년은 어쩔 수 없겠다. 변호사는? 그럴 형편이면 돼요. 좀더 가겠네요. 국선 사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국선 선임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첫 심리가 언제라고? 이번 달 30일이요. 다음 주 금요일 돼요. 근데 이 사주에 이게 없는데. 좀 미련하게 그게 터지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했었을 때 갔으면 되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다른 일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래도
뭐라도 조금 저한테 남겨주고 가려고 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일 뭐? 그 원래는 인테리어를 했었는데요. 그거 이제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원래 옛날에 하던 그 고압 하수구 고압 세척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처럼 이제 경찰 조사를 안 받으러 오니까 이제 수배가 내려졌겠죠. 배심죄지, 그지? 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바로 데려갔어.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에 돈 10만 원 한 장 안 놔놓고 간 지금 구속이 4개월째 네.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어차피 기준님한테는 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있다 하더라도 네. 집까지 뭐 순번이 있으니까 집은 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월세예요. 저희가 원래 대구에 있다가 엄마하고 남동생하고 좀 다 안 좋아가지고 인연을 좀 끊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촬영 중이에요, 엄마. 저희 네 식구만 경산으로 가서 새로 시작을 하려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 그지? 그러려고 왔죠? 네. 네. 뭐 이모 같은 사람들, 기준님들 좋아합니다. 그러려고 무료점사 보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거 요거 이제 끝나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제일 그게 급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지금 이 사람과의 문제, 그리고 또 자손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 속에 지금 처해 있다, 그죠? 돈 시원한 분이 없고 그랬으니까 요거 정지시켜놓고 나하고 주소하고 네. 돼가지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네, 네.